안녕하세요. 노이즈데이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은 제가 처음 와보는데 이번에 스포츠 브랜드 원에서 온 트랙 나이트 레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굴러너 컴퍼니 애슬리트로 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굴러너 멤버들하고 이유기 웨이브 팀 그리고 까로 이렇게 해서 와서 내일 이제 트랙에서 1.5km 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처음 왔으니까 재밌는 영상 잘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런닝 행사 왔으니까 런닝 뛰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진짜 습해. 까로하고 이유기 웨이브 팀. 안녕하세요, 이르기입니다. 아, 뭐 고프로가 세 명이나 이렇게 다 유튜버들. 이렇게 많아. 다 유튜버. 다 유튜버들. 큰 몸들. 렛츠고. 제가 며칠 전에 세부 갔다 오고 몸살에 걸려가지고 조깅을 한 일주일 넘게 못 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몸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컨디션 조절. 내일 또 1.5km지만 또 빡세게 뛰어야 되니까 오늘 가볍게 조깅해서 몸을 살짝 올려놔야 돼요. 아, 근데 일본 진짜 습하네요. 와, 뛸 수가 없다. 공원 한 바퀴 뛰면은 약간 1.8. 아, 그럼 공원 왜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 주변에 공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요요기 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여의도 공원보다 훨씬 크다는데. 이렇게 볼까? 그냥 안쪽으로? 이게 지금 전체야. 그러니까 여기 공원. 들어가서 이렇게. 아, 들어가서 안쪽 이렇게 봐. 여의 공원. 와, 이 공원 되게 좋은데? 와, 이 공원 되게 좋다. 너무 이쁘다. 오. 얼굴 화상 화상. 아, 저는 조금만 뛰면 바로 열. 이건 태운 거잖아요. 태운 게 아니야. 와, 이슈, 이슈. 데피니션이 진짜 복근 이슈. 이슈. 이제 오늘 저녁에 온 브랜드 담당자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제 복귀해서 네,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밥으로. 아, 오늘은 딱 컨디션 조절 한 6kg. 내가 뭐 질주한 사람인데. 패밀리 마트. 한국엔 거의 없어졌는데. 아. 적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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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조준이 맞아요. 형. 맞아요. 맞아. 형이 약간 예민한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원래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리게 돼 있어.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원래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재밌었군. 지금 아침 7시고 아침에 또 뛰러 나왔습니다. 아침에 한 10km 정도 뛰고 일단 오후 한 3시쯤 1.5km 또 시합이 있어서 뛰러 갈게요. 아, 제가 세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코감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가볍게 조깅하러 가겠습니다. 고! 일본의 아침 풍경을 한번 담아볼게요. 코스는 어제 뛰었던 요요키 공원? 오요키 공원?
지금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서울의 홍대같이 여기 좀 번화가예요. 시부야. 여기 어제 사람 진짜 많았는데, 근데 아침 7시 치고도 많은 거예요. 근데 아침 7시인데도 되게 후덥지근해요. 습도가 너무 많다. 저희 공원에서 까라오고 슈퍼다고 나 만나기로 했는데 까라오는 먼저 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망키 망키. 오, 안녕하세요. 다 뛰었어요? 까로 까로 빨리 잡으세요. 아, 망키 대표님 골로노 컴퍼니 바로 저 앞에 가고 있다. 몇 킬로 뛰었어? 12킬로. 12? 12. 벌써? 네. 6시 나왔어? 네. 와, 대단하다. 건조 있으면 되겠냐? 아, 건조. 어. 이게 2.5. 어우, 쟤야. 다치려면은, 절대적인 그, 기간을 늘려야 돼. 제가 조만간 까루한테 잡힐 것 같아요. 절대. 너무 열심히 뛰어요, 까루, 진짜. 그런 일은 없네. 더위 먹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덥지? 멈췄어. 아, 빨리 얼굴 좀 봐. 국수 좀 해줘야 돼, 국수. 폭발할 것 같아. 국수 했어요? 폭발했어요. 얼굴 폭발. 와. 아, 근데 진짜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발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뜨거워, 온몸이. 슈퍼는 더 나아.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해야 돼. 아, 하나 찍고, 하나씩? 예. 좋습니다. 아, 나이스. 밥상으로 한 마리 나이스. 딱 3정밖에 안 되네.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 오브 더 월드. 잘 먹었어, 스톤. 럭키 비키니 시티. 아, 뭐, 이런 거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지금 까라고 나만 한 번도 안 걸렸나? 아, 형. 형, 이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치, 우리 일상인데.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맞아, 사람들은 맞아. 이게 일상이야. 이즈이. 갈비 먹어, 어려워? 원래, 큰 파도는 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빅웨이브. 어, 왔다. 네, 라멘집 와서 또 갈비 먹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지면은 그냥 작살이. 근데 2000엔. 2000에 한 명당 한 2만 원씩 한 이것도 한 10만 원 나오죠. 10만 원 안 냄진 거가 되고. 안전했어 안전했어.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한 방에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둘밖에 안 걸렸어. 제가 일본을 처음 와가지고 까루가 시킨 대로 제가 똑같이 시키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버카입니다. 아, 저희 이루기 버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한민국. 이루기 버카 쓰기 있나요? 아니야, 말이. 한 번도 안 걸렸어. 승률 너무 좋아. 드디어 까. 야 이게 이거 한일전이야? 어, 아 한일전이야. 어? 한국인이야. 그 사람만 들어. 가위바위보. 와 역시 예상은 벗어나지 않아. 지금 나이키 왔는데 자기들끼리 하나씩 골라와가지고 지금 가위바위보 한다고 하고 있어. 나이키 이거 가위바위보 대박인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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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좋아. 됐어, 됐어? 네. 안 내면 이기 가위바위보! 우와.
와, 또 살아남았어. 다음까지 잘 부탁해. 여기 온트랙 나이트 레이스 대회장이 왔습니다. 출발하지. 가을 아침에 17km 뛰어가지고 지금. 가요... 17km보다는 좀 갈매보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해서. 가요가 생각보다 이 체력 소모가 커요. 기세에서 지는 순간 그냥. 지금 근데 이게 기세가 너무 다운 템포여서 이것도 지금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가요. 건강이 진짜 잘하긴 한다. 인정. 가요 인정.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 수업 좀 오셔야 됩니다. 한번 가서 좀 전수해줘. 제 배번을 받았습니다. 796번. 여기 육상 경기장에서 진행을 해서 배번 앞에 등에 그 두 개를 달아요. 796번. 와,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요즘에 빠르게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페이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벌도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제 콜타임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아, 날씨가 여기 현재 온도 36도 근데 또 습하기까지 하니까 아, 지금 한 1km? 1.5km 정도 가볍게 조깅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제가 부대에서 1.5km 가장 잘 뛰었을 때가 4분 20초인데 오늘은 그 기록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저랑 같이 뛰는 저 32명이 있는데 그 그룹이 5분 언더 자기 기록이 5분 언더 뛰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거기에서 저의 목표는 오늘은 진짜 5분 언더 목표로 5분 언더 들어오려면 한 바퀴 80초 이내에 뛰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첫 바퀴는 한 72초 페이스로 한 바퀴 72초면 100m에 18초 페이스로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 이제 몸 상태를 보고 올리든지 줄이든지 할 생각이에요. 또 여기 잘 뛰는 사람들이랑 뛰니까 뛰다 보면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저는 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 안 가져왔어요. 아. 저도 잘 찍어준대. 나 못하겠어. 파이팅 파이팅. 어, 출근선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너무 다 잘 뛰게 잘 뛸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가가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검색형 끝쪽에 있어가지고 어 너무 가자 가자 가자.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잡힌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또 화이팅! 네, 화이팅!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형 이런 페이스라는 거 처음 봐. 아, 세 바퀴째부터 다리가 굳었어. 어, 처음에 별로 빠르게 뛴다고 안 했는데 66초에 뛰었어요, 첫 바퀴를. 와. 두 번째부터 많이 늦췄는데 진짜 세 바퀴째 다리가 굳었어. 와, 형 진짜 힘들어한다, 대박.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진짜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봐요. 아, 근데 3등 3등했네. 아, 멋있다, 멋있다. 어, 아무튼 내 원 포지 브랜드 원하고 또 블루노 컴퍼니 덕분에 일본까지 와서 정말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네, 남은 기간 재밌게 놀다가 한국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르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스톰 몇 등이지? 저 2등 했습니다. 2등? 저 4분 26초 뛰었습니다. 와. 다음에 스톰이랑도 컨텐츠 하나 찍으러 갈게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범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진